카풀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는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날이 모레 목요일입니다. 여당은 오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는데 택시단체는 거부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카풀 TF는 오늘 오전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막판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고요. 카풀 베타 서비스가 그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지 검토 여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카풀 서비스와 택시의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택시단체들은 이해찬 대표에게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별도 회의를 가진 택시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는 결국 카풀 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 카풀 TF는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